그 다음에 그냥 나머지 미량품, 미량품을 위해 마음을 나와 입학한 파 같은 거 나왔는데 얘들은 흔히 말하는 것들이 향신료, 파이스를 칩니다. 왜? 닭에 있는 잡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고요. 밥이나 고구마 같은 것들은 영양품이 깨끗 들어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영어표현은 레드 페퍼 소스, 레드 페퍼 패스 소스로 맛을 내요. 세고 강한 술을 씁니다. 도수가 세고 강한 술이 뭐가 있어요? 양주, 그쵸? 그리고 모든 포트가 되지 않죠? 비만, 혼약세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소금을 드시고 자, 이렇게 바로 쓰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온도에 되게 민감합니다. 여러분들 차가울 때 생기가 더 생기고 설량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차가운 상태로 넣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얼굴 반처럼 못 바꾸고 다른 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드라이스마트 만들기 힘드시면 지금 건조기 있으신 분 없어요? 집에 고추 말려 보신 분 그죠? 고추 말리듯이 말리면 됩니다. 알았죠? 아니면 식품 건